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한국의 엘비스 프레슬리로 이름을 떨친 차중락님을 되새겨 볼까 합니다. 최근 조명섭 씨의 열렬 팬이기도 한 차중락님의 동생 차순영님이 부르는 오빠의 히트곡,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도 함께 올려드릴까 합니다. 차중락님은 저의 친척 형님뻘 되는 배우와도 절친이었으며, 불과 3년이라는 시차를 두고 1966년 아쉽게도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분이죠. 우선 차중락님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는 1942년 8남 3녀 중 셋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부친은 경성 보성 전문학교 마라톤 선수였으며 대형 인쇄소를 경영했습니다. 11칸의 집을 직접 건축하여 소유할 만큼 집안이 부유했다고 전해집니다. 또한 모친은 경성여자 고등상업학교 시절 단거리 선수였으며 유명 시인 김수영은 차중락님의 큰 이모의 아들로서 이종 사촌간이었습니다. 차중락님은 미남으로 알려졌으며 또한 다재다능한 인물이었습니다. 부모님을 닮아 학창시절 육상선수로도 활동하였으며 한양공대 연극영화과 시절에는 보디빌딩을 하여 미스터 코리아 2위에 입상하기도 했다고 전해집니다. 차중락님은 원래 영화 감독이 되기를 소원했습니다. 또한 그림에도 소질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본인이 그린 포스터가 거리마다 나붙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으로 차중락님은 한국의 엘비스 프레슬리로 각인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이 나오게 된 계기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차중락님의 애인이 이화여대 메이퀸으로 미인이었는데 1966년 미국으로 훌쩍 떠나버렸다고 합니다. 짧은 사랑을 애달파하면서 그의 11월 달에 엘비스 프레슬리의 Anything That's Part of You를 권한해서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으로 불렀는데 대인기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12곡도 대히트를 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수명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968년 11월 10일 차중락님은 서울의 어느 공연장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내막염으로 쓰러져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여동생 차순영님에 따르면 어머니는 아들이 젊은 나이로 세상을 뜨게 되자 아픔을 잊지 못해 그때부터 담배를 배우게 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차중락님의 묘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동 공원 묘지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묘비글 낙엽의 뜻은 조병화 시인이 짓고 그의 맏형 차중경님이 글씨를 썼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면 11분의 형제 중 10번째인 차중락님의 동생 차순영님이 유튜브 실방에서 부른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람이 싸늘하게 얼굴을 스치며 따스하던 나의 두 편이 몹시도 그리웠구나. 부르더니 단풍으로 곱게 곱게 물들어 그 입새에 사랑이 뿜고 고이 간직하였더니 어찌하오 어찌하오
낙엽 따라 가버려.